자, 23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0cm인 물레의 방아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일단은 이런 이제 중학교에서, 자, 가만 한번. 중학교에서 삼각기 문제는 거의 다 뭘로 나오냐? 나온다. 특수각으로. 소리 좋다. 특수각, 알겠어? 네. 그러니까 특수각이라는 게 결국에는 몇 도를 말하는 거니? 뭐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근데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결국에는. 알겠어? 그러면 이 특수각에는 특수비는 네가 다 알고, 그 비는 다 알고 있잖아. 피터 아저씨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분에 몇 바퀴 돈다 그랬니? 1분에 한 바퀴씩 돈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쵸? 자, 1분에 한 바퀴를 돌면 생각을 해봐. 자, 한 바퀴가 몇 도가 되겠어? 당연히 300 뭐가 되겠어? 360도가 되겠죠? 자, 네. 얘를 가지고 당연히 뭘로 나눠? 60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그러면, 자, 몇 도를 도는 거니? 6도를 도는 거야. 뭐가? 1초에. 네. 그러면, 지금 몇초 후라고 그랬습니까? 20초요. 자, 쌤 이런 거 공부했어. 이렇게 20초죠. 오, 끝내주죠. 자, 20초 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 곱하기 뭐가 하면 되겠어? 20 20. 하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된다? 아, 120도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됐니?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도는데, 이게 도는데, 자, 뭐, 이 정도로 우리가 120도 풀었어. 120도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보자는 얘기야? 120도로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20초 후에 수면으로부터 A 지점까지의 높이니까, A가 어디가 되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A가 되는 거지, 여기가. 네. 이해되겠지? 그러면, 수면은 지금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에서부터, 그렇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거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높이 h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지. 네. 알겠어?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죠. 왜? 이만큼이 지금 얼마니? 8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지금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100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 이만큼은. 네. 그치?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만 알면 되냐?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에 대한 뭐만? 길이만 알면 된다라고 끝은 다 끝나겠지. 그러면, 자, 이쪽이 지금 120도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몇 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이쪽은 60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 180도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1대 여기 루트 3대 뭐가 2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다 네. 특수각이니까. 그러면 지금 2에 해당하는 여기가 지금 뭐가 되니? 80cm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이쪽 이만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40cm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40 루트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얘는 40루트 3이 되는 걸 것이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되겠지? 그럼 두개 더하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거는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240번 문제 보면, 자, 항상, 그러니까는 그냥 삼각비 문제의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아, 너, 뭐야? 특수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삼각형 이거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네요. 오, 그래, 네. 안 그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여기서, 여긴 이 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내려서 이렇게 직각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선생님이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P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네. 그러면, 자, 이 넓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BC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 뭐가 되겠어? 2P의
길이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네. 여기까지 돼? 네. 자, 일단은 그러면 BC 구하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45도가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45도가 네. 지금 여기 뭐야? 2루트 2지. 네. 그럼 여기도 뭐 2루트 2가 되겠지? 네. 여기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당연히 BC는 뭐가 되겠어? 가요. 그렇지. 뭐 금방 알죠. 얘는 뭐 4하고 금방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럼 누구만 구하면 되냐? EP에 이제 우리는 길이만 이제 구하면 게임은 끝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EP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X라고 한번 이렇게 나올게. X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BC가 얼마였어? 4요. 4였지? 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4-X 이렇게 되겠죠?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뭐가 되겠어? 여기는? 여기도? 여기도 4가 되겠지, 이렇게. 45도니까, 45도니까, 그쵸?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잖아. 1대 1대 루트 2. 자, 얘가 45도겠죠?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B, P, E 삼각형. E 삼각형. 근데 저기 왜 4예요? 5가. 아, 4가 아니라 X. 응. 응. X 이렇게 되겠지, X. 됐어? 네. 어,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또 몇 도가 되는 거니, 여기는? 30도인 거 알지? 네. 그러면 얘가 30도일 때, 얘가 X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X루트 3이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4-X가 X루트 뭐가 되는 거니? 4. 3이 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해서 넘기면 x 더하기 x 루트 3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네. 그럼 x로 묶어 주시면 루트 3으로 먼저 할게요. 1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x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루트 3 플러스 1분의 자,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유리화 시켜주면은 얼마 남겠어? 2 남겠지? 네. 이 약분에 보면 2에 뭐가 되겠니? 루트 3 마이너스 1. 이 정도 바로 암산되죠? 안 됩니까? 아, 그렇다 합시다. 그렇다 합시다가 뭐 임마. 암산 안 돼? 아예. 아니,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그렇지. 되겠죠. 어.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여기다도 뭘 곱해줘야 돼? 제요.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잖아. 그래.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남아? 여기서 뭐가 남아? 2가 남잖아. 네. 그 약분하니까 뭐가 돼? 2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2에 이제 이렇게 되겠지, x값이. 네. 그럼 이 값이 어디로 오면 돼?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ep가 x니까. 그러면 여기는 2하고 여기 2분의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 답은 4에 루트 3 마이너스 1.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244번 문제인데 이 친구는 지금 사인 어떤 x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네. 이 244번 문제가 약간 독특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냥 얘는 뭐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얘는 풀이법을 조금 일단 암기를 해놔야 될 것 같아. 얘는 뭐 하자고? 풀이법을 암기해놓자. 왜냐면 이러한 이제 방법이 아니면 실제로 풀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자,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한번 이렇게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어보면 지금 전체 이 ABCD라는 넓이를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나 아니면 각자 이렇게 네 개를 구해 가지고 더하는 거랑 어떻게 되겠어? 똑같겠지? 뭘요? 자, A, B, C, D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응? 네. 자, 여기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네 개를 구해서 더하는 건 어떻겠어? 똑같아요. 똑같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죠?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고 얘도 뭐가 돼요? A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2A가 될 것이고 얘도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선생님 S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S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네. 이 두 개는 서로 뭐야? 닮음이라고 똑같이 합동이지, 합동. 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선생님 S2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S 뭐라고? 3라고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알겠지? 네. 그러면 일단은 전체로 구해보면은 자, 전체 넓이하고 자, S1 두 개하고 S2하고 S3하고 똑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전체 넓이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2a라고 돼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2a 곱하기 2a 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4a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S1 넓이라는 거는 자, 일단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a이고 높이가 2a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2a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s2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는 a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제 s 2만 남았는데 S2는 아니 S3만 남았는데 S3는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 자 AM의 길이 AM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AM의 길이 루트 5 A가 되겠지 그치? 네. 오케이 아주 좋아 자 루트 5 A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N도 뭐가 되겠어? 루트 5a가 되겠지?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자 2분의 1 곱하기 양변 낀 그치 양변 그러면 루트 5a 곱하기 루트 5a 곱하기 사인 x 이런 방법이 있었지? 네. 기억나 안 나? 네. 나지? 네. 오케이.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인 x가 뭐가 있어 등장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정리하면은 사인 x 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는 뭐가 되니 2a 제곱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지. 네. 그럼 두 개 정리해 보면 2분의 5a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얘는? 2분의 5a 제곱 곱하기 사인 뭐가 되겠어? 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자 봐봐. 일단은 얘네끼리 더하니까 얼마니? 5a 제곱. 자 5a 제곱이 되겠지? 네. 그러면 a 제곱 여기 이렇게 a 제곱 a 이렇게 약분하고 여긴 5 뭐 하면 되겠어? 넘기면 되겠지. 네. 넘기면 결론적으로 사인 x는 뭐가 돼야 되겠어? 5분의 4. 잠깐 5분의 4가 아닌데 5분의 3인데 왜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하니까 2a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5a 제곱 2분의 5a 제곱 두 개 더하니까 2분의 10이니까 5a 제곱 곱하기 사인 아 쏘리 자 선생님 실수했다 뭐 실수했냐면은 실수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항이 하나잖아. 얘가 항이 하나고 그 다음에 얘가 항이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실수했어. 이렇게 묶어내야 돼. 어떻게 묶어내야 되냐면 2분의 5a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뭐가 되겠니? 사인 x 이렇게 되겠지? 네. 이해되겠어? 네. 여기가 뭐가 되겠어? 4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a 제곱 a 제곱 이렇게 약분해 버리고 얘를 넘겨 버리면 되겠지. 넘겨 버리면. 네. 넘겨 버리면 1 더하기 sin x가 자 넘어가면 5분의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sin x라는 거는 자 5분의 8에서 1이 넘어가니까 5분의 뭐가 되겠니? 3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네.
자, 24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40cm인 괴종시계의 추가 좌우 3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다음을 구해봐라. 추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라고 했네.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추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라고 했으니까 추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걸까? 30이요. 지금 30도까지 올라갔다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그냥 우리 편의상 이 친구를 뭐라고 보자? 3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30이라고 보면 A, B에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은 이걸 물어봤잖아. 자, A, B에서 축까지의 뭘 구하라고? 수평 거리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이 소리야. A, B는 지금 뭐야? 여기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애야. 고정되어 있는 애. 여기까지 이렇게. 알겠니? 네. 고정되어 있는 애고 여기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수평까지의 거리니까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얼마겠느냐?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본 거야. 이해되겠어? 그게 수평거리예요? 어. AB에서 AB에서 축까지. 사실 뭐 수평거리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다. 어쨌든 이 거리를 물어봤고 그러면 사실 뭐 간단하겠죠? 이 친구가 지금 얼마니? 40cm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얘가 지금 몇 도입니까? 30도가 되겠죠? 네. 30도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우리 물음표는 얼마가 되겠어? 20cm다 라는 거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얼마? 20cm다. 사실 말이 좀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좀 보니까 얘는 좀 이런 얘기잖아요. 추가 오른쪽으로 25도만큼 움직였을 때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좀 지우고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25도라고 해보자는 얘기. 어이구야. 얘를 뭐라고 해보냐? 25도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추는 B지점을 기준으로, B지점의 기준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여기가. 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몇 센치 위에 있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B는 지금 얘를 B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 친구가 B가 되겠고 25도가 되면 이만큼 올라갔겠지.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이게 몇 센치겠느냐 지금 이런 말이야. B점에서 거기 축까지 길이가 몇 센치냐 지금 그 얘기지. 알겠어?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40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은 결론적으로 40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뭐 하면 돼? 이만큼의 길이를 빼면은 여기 길이가 나오겠지. 이해되겠니? 아니요. 여기 40에서 여기 알지? 40에서 응? 얼마큼의 길이를 지금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여기까지 길이를 알면. 네. 여기까지 길이 알면 빨간색 여기에서부터 파란색을 빼면은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파란색은 얼마냐라고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단에 뭐가 있습니까? 코사인 25도가 0.9라고 되어 있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가 40이고 얘가 지금 25니까 자 코사인 25도는 뭐 분의 뭐가 되냐? 우리가 이 친구를 x라고 한번 해보면 40분의 뭐가 되겠어? x 이렇게 되겠지. 네. 걔가 얼마란 얘기야? 0.9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네. 그러니까 40이 넘어가시면은 아 x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36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네. 결론적으로 파란색의 이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냐? 36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빨간색 여기까지는 뭐였어? 40이었어. 그런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36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요? 금방 우리 그거 구한 거잖아. 네. 파란색 길이, 이 길이 구한 거잖아, 이 길이. 근데 지금 빨간색이
길이 왜 40이죠? 처음에 길이가 40이니까 처음에. 처음에 그냥 이렇게 밑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가 40이라고 했잖아. 네. 길이가 40인 궤종식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답이 4예요? 그렇지. 답은 그래서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정말. 괜찮아요? 네. 자, 248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여기 한번 이렇게 좀 체크 좀 할까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 6인.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네. 그치?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평면으로 잘라서 만든 삼각뿔의 꼭지점 B에서 면 AFC라고 했어. 면 AFC 뭐 충분히 뭐 눈에 잘 보이시죠? AFC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하자. 뭐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BI, 어우 좀 멋있다. FBI, FBI를 얘를 X라고 이렇게 하자. 그럴 때 삼각뿔의 부피가 K 곱하기 코사인 X다. 이때 상수 K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한번 해볼 거냐면 뭘 구하라 그랬니 지금? 부피를 지금 구하라 했지.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부피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구하시는 건 알고 있겠지. 네. 자, 그러면은 밑면에 우리가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 밑면이 지금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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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친구가 밑면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입체일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꺼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근데 이제 안 꺼내놔도 지금 여기 AFC는 무슨 삼각형일까? 이등변이요. 그렇게 보이지만 정삼각형이죠. 네. 왜 그러냐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왜? 아, 모두 다? 그렇지. 대각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맞지? 네. 그렇지.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선생님 삼각형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려보고 좀? 자, 잘 그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얼마니? 얘가 6이잖아. 네. 그런데 지금 얘가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 그치?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루트 2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6루트일 때 이 넓이는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네.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정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고 알려줬는데 아마 지연이가 잘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a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라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그럼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인데 이제 이 친구잖아. 그렇지? 이 친구니까 얼마가 되겠어? 66, 36에다가 2 곱하니까 70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약분을 하면은 자, 4하고 2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니? 18 이렇게 되겠다. 맞지? 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하고도 이렇게 약분까지 마저 해버리면은 6루트 3이 현재 스코어가 되는 거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결론적으로 6루트 3 곱하기 뭐야? 높이. 자, 이게 이제 부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높이는 지금 뭐가 높이야? VI가 높이지. VI 여기 이렇게 VI가. 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고 지금 이 각을 뭐라 그랬어? X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X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뭘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코사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코사인으로.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코사인 x라는 거는 코사인 x는 바로 뭐가 돼? 6분의 얘가 코사인 x가 되겠지. 네. 이게 코사인 x지. 이게 지금 6이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는 코사인 x는 뭐냐면은 6분의 뭐가 되는 거니? bi 높이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나는 근데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지? 네.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6을 곱해줘야 높이가 나올 수가 있겠지. 왜요? 그래야 이렇게 약분하면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네. 나는 높이가 필요하니까. 아, 네.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답을 이렇게 지금
답을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코사인 x 곱하기 뭐 해줘야 돼? 6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코사인 x는 6분의 h야. 네. 6분의 h인데 나는 뭐가 필요한 거야? h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곱해줘야 돼? 6을 곱해줘야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자 이제 파이널 하면은 부피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여기에 6623 그 다음에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x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36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x 이게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자, 25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가 고민할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특수각. 뭐라고? 특수각. 특수각을 써먹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그어보시고 얘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안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얘가 몇 도가 되겠어? 60이 되겠지. 얘는 몇 도가 되겠어? 30이 되겠지.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12니까 얘도 뭐가 되겠니? 6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6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네.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네. 자, A, B하고 B, C가 뭐라 그랬니? 1대 루트 3이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 자, 1대 3이니까 자,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야. 딱 보면 얘는 당연히 몇 도가 되겠어? 뭐 30도인 거 금방 알지? 네. 됐니 안 됐니? 네. 그쵸? 지금 A, B, C, D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넓이를 지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네. 맞지? A, C, D 넓이니까 당연히 얘를 갖다가 S1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S2라고 하면 넓이는 S1 더하기 S2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S1 구하는 거는 문제가 돼야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S1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이쪽이 지금 6이고 이쪽이 지금 얼마? 1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6 곱하기 12 곱하기 자 사인 120은 선생님이 몇 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사인 60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합쳐서 네. 180도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 네. 그럼 사인 60은 얼마죠? 사인 60이요? 예. 네. 2분의 63이 되겠죠. 네. 빨리빨리 연습해라. 자 이렇게 약분하면은 이렇게 약분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6이 될 것이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3이 된다. 그래서 18 루트 자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네. 되니? 네. 됐어 안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구하면 되는 거야? S2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S2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AC의 길이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 네. AC의 길이만 알아버리면은 얘가 지금 몇 도니까? 30도기 때문에 그쵸? 결론적으로 A, B의 길이, BC의 길이도 뭐 할 수 있어?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AC의 길이는 여기 봐봐 얘가 지금 뭐야? 직각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는 A, 자 C의 길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얼마니? 12지? 네. 얘가 지금 얼마야? 6이지. 그래 안 그래? 얘가 6, 얘가 12, 얘가 지금 6루트 3이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것도 너한테 얘기해 줬는데 자 봐봐 얘는 6 곱하기 2고 얘는 6 곱하기 루트 3이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6 곱하기 루트 이거 제곱하면 얼마? 4요. 제곱하면 얼마? 3이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 7 이렇게 되겠지? 네. 괜찮겠어요? 네.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6루트 뭐가 된다? 7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네. 그쵸? 네. 자, 얘가 6루트 7이면,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 얘가 6루트 7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 3루트 뭐가 되겠어? 7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루트 3을 곱해야 되니까, 3루트 2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제 S2 구할게요. S2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7 곱하기 3루트 2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3은 9 곱하기 7하고 루트 27이니까는 7로 끄집어 나오고 루트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네. 이해 되겠어? 네. 좀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2분의 9, 7이 얼마? 63 루트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 18 루트 3이 있고 여기 2분의 63 루트 3이 있으니까 두 개를 뭐 하자? 더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 자 2분의 여기 18이라는 건 36이 되겠지? 네. 여기 36 더해보면은 99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5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제 4, 3이다. 자, 각이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BAD하고 ADC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3대 1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네. 그러면 지금 BAD는 어떤 각이냐면은 BAD 예. 그쵸? ADC는 무슨 각이냐? 이 각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니? 180이요. 오케이. 그럼 181에 4분의 1이니까 얘는 45도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135도라는 것도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네. 180에 4분의 1, 45도. 180에 4분의 3, 135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45도면 얘가 몇 도라는 얘기니? 45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네. 자, 그리고 얘가 3이면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넓이라는 거는 평행사변형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인 거는 알고 있죠? 아, 잘 몰라요? 이거 다 중2 때 배운 겁니다. 아이고, 중2 때 그냥 조금 아픔이 있네요. 수학에 대해서. 직사각형 다 중2 때 배운 거야. 그리고 이게 왜 반절이냐면은 자, 이런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이거 두 개는 합동이야. 그치? 네. 합동이니까 두 개 넓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얘하고 이 길이가 뭐해? 같다라는 얘기지. 네. 넓이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넓이에 대해서 얘네 둘이는 어떻게? 똑같게 반반씩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넓이하고 이 빨간색의 이 넓이하고 파란색의 이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왜 같은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니 안 같니? 같아요. 밑변이 같고 높이가 똑같죠? 자. 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자, S1하고 S2하고 넓이 어때요? 아, 같네요. 오케이, 그쵸. 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4분의 1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자, 4분의 1 곱하기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거는 두 변 3 곱하기 4 곱하기 낀 각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약분하니까 답은 간단하게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3루트 2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뭐 간단한 문제지, 이런 거는 뭐.